오녀 특집에 부른 거는 싸우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? 엄마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느꼈던 게. 아니, 세상에 나 이런 얘기를 터뜨리게 될런지. 저 우리 엄마 좀 영리해 내가 보니까. 그냥 큰 충격을 받았어요. 네. 진지하게 말했죠.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큰 마켓에서도 안 나가고 벼룩시장도 안 나가서 데리고 사는 거지? 아빠는 경제활동을 하고 돈이 늘 있어요. 엄마는 저희를 키우느라 돈이 늘 없었어요.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. 경제활동을 놓지 말아야겠다. 내가 얘기하면 안 될까? 얘기해. 제가 나랑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전에 우역이 있다라. 맞아, 맞아. 뒤로 자기가 넘어가고 그랬잖아. 어릴 때 어떻게 그 때릴 수가 있냐고. 내가 파리채로도 맞고 옷걸이로 맞고. 말끝마다 우리를 학대했니 지면 뭐 불행하게. 아니 막 남들 앞에 가면은 밥도 굶고 어떻게 한 거 같지. 저희 엄마가 정말 남편을 떠받들고 사는 항상 문틈으로 보이면 다리부터 주무르고 있어. 사람들하고 사우나 갔을 때 구겨진 속옷이 나오면 욕을 먹을까 봐.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? 망치로 한 대 맞는 느낌?